1번은 말아서 틀렸어. 당연히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유즈드 투. 아니 투 비. 유즈드 투 뒤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 지금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와 있으니까 I used to be 해야 되겠지. I used to be. Let's go. 그 다음에 sugar is used to sweeten food. 저것도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어디 어떻게 고쳐야 돼? sugar is used to sweet. is를 빼야 된다. sugar used to sweeten food. 이렇게 된다. 맞는 문장이죠. 맞아요. 아, 아, 아. 아, 사용되어. 아, 이건 수동태죠, 수동태. 아, 예, 예. 어? 설탕이 아, 사용된다. 스위트의 뜻이 뭔데, 스위트? 아, 달콤하게. 스위트의, 그래, 스위트의 뜻이 뭐예요? 달콤하게. 그렇죠. 달게 하다, 달게 하다. 그럼 얘는 부사적용법으로서 음식을 달게 하기 위하여. 이거 다 수업시간에 내가 use to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했던 거 뭐. 나는 그때 This machine is used to make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이 기계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건 수동태니까 이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게 맞다. 이게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아니다. 그 얘기였고. Used to 가지고 낸 그거는 내가 딱 했던 그거네. I'm not used to driving on the left. 이건 뭐, 이건 맞아 틀려. 이거 뭔 뜻이길래? 나는 드라이빙, 운전하는데 익숙치가 않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갔을 땐 좌측 통행해야 되니까 국제면허 따갖고 일본에 가갖고 운전하는데 익숙치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나뉴. 이거는 얘가 익숙해지다고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동명사 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city where I want to visit most죠. 여기에 아까에서 안 보이는 건 most죠. This is the city. Hey,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visit을 go로 바꾸거나 또는 visit을 놔두고 where, which, not this로 바꿔야 된다. 했어 안 했어 이거? 내가 이거 할 때마다 했는데 이거 어? 관계부사 할 때마다 했는데 어, 내가 가르쳐 줄 때는 왜 완벽하게 못 가다 그랬는데 그게 알았어요. 땅 공부하는 약간. 아 그러셨나요? 정신이 없어. 참 내가 많이 이거 다 뭐 비유스만 했던 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He lived in a house where has lots of windows. 겠죠? 이건 맞아 틀려. 이거는 맞아. 맞았죠. 그렇죠? 뭔 뜻이에요? 집이다. 집에서 살았대죠, 그쵸?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그거 아니지 않을까? 난 저거 틀렸어. 뭐 맞다며? 틀렸어. 답에 맞, 끼워 맞추는 거 있죠. 웨어 헤드, 즉, 그, 그렇죠, 왜? 리브드 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리브드로 바꾼다? 웨어 헤드. 웨어 헤드로 바꿔야 된다? 얘는 두 개가 틀렸죠. 일단 has를 head로 바꿔야 되고 which가 아니 where가 which나 that이 돼야 되겠죠. 어 이거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야.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나왔잖아. 어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려면 앞에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야 부사야. 어 근데 지금 관계 부사에서 나왔잖아. 어. 어, house가, 어, 장소니까, where 쓴다? in a house니까, where니까? in a house가 where? 그게 아니라니까? 어, 내가 뭐 해보라고 누누이 얘기해. 선행사를 집어넣어보라니까, 선행사를. 어, 그러면, in a house has야, a house has야.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누면, he lived in a house, and the house has lots of windows죠. 어, 뒤에 그럼 선행사가 부사로서 들어가, 명사로서 들어가. 명사로서 들어가면 관계 부사를 쓰는 게 아니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된다니까. 네. 뭐 애들도 많이 틀렸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맞았어요. 또 틀렸어요. 사람들이 지도 뭐 다른 거 틀렸겠지. 나보다 얼마나 잘 맞는 거 같아.
알들 하셨고요. 오케이, 95점 이상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쌤 너무 말씀 저는 95점을 얻을 수 있어도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 분명히 컬처를 받을 때 컬처를 얻을 수 있어요. 저거 그냥 무시하고. 오케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한번 뭐 크래쉬 합니까? 크래쉬 뭐죠? 크래쉬 그 충돌하다. 그렇죠, 충돌하다 충돌이죠. 크래쉬. 오케이,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합니까? 경험. 경험. 또 되고 경험하다도 되고요. 익스피리언스. 동사로도 쓰입니다. 뭐야? 뭔가. 익스피리언스. 경험. Experience. 그 다음에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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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뱅크노트라고 하고 노트라고 하는 거. 그렇죠. 지폐죠, 지폐. 뱅크노트, 노트. 플로트. 뜨다. 뜨다죠. 플로트. 반대말은 뭐예요? 싱크. 그렇죠, 싱크죠. 블로크 싱크, 반대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뭐예요? 그래비티. 그래비티, 그렇죠, 중력이죠. 그래비티. 제로 그래비티 하면, 제로 그래비티 하면 뭐예요? 중력이죠, 제로 그래비티. 그러니까, 그래서 중력의 단위가 G죠, G. 지구의 중력은 몇 G? 당연히 1G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달의 중력은 0.5G다. 6분의 1G 아닌가요?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6분의 1이죠. 지구에서 몸무게가 60kg 중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 중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었죠. 몇 학년 때? 2학년 때 배웠죠. 여러 가지 힘 하면서 중력과 비슷한 종류의 힘이 또 뭐가 있었어요? 중력이요. 중력과 비슷한 종류의 힘이 또 뭐가 있어요? 힘의 종류? 아, 그 마찰력. 마찰력 또? 중력 또? 탄성력 또? 탄성하고 그건 력은 아니고 힘의 종류가 아니고 그건 성질이고 또? 마찰력, 탄성력, 중력 또 뭐? 하나 있어. 전자기력 아... 또? 부력. 부력은 많이는 안 다뤘고. 그러면 중력하고 비슷한 그 중에서 중력하고 비슷한 성질의 힘은 뭐야? 전자기력이죠. 중력하고 전자기력의 공통점은 뭐예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죠. 다른 점은 뭐예요? 뭐래? 중력이 가라. 중력은 인력만 있다. 중력은 인력만 있고 전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다. 당긴의 힘과 미연의 힘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 마찰력, 탄성력, 부력 이런 것들은 접촉이 있어야 작용할 수 있는 힘이다. 아이고 대답은 잘한다. Gravity. Gravity. 그 다음에 fall은 뭐야? Fall. 오케이, 동사로 떨어지다. 명사로 쓴 떨어지. 추락이겠죠. 떨어짐. Fall. 어, fall. 그다음에 force 뭐예요? Force. 강요받는. 오케이. 강요받는? Be forced. 아, 강요받. 강요를 받다. Be forced. 강요하다. 강요하다. 명사로선 힘, 강요. Force.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F는 MA라는 공식을 외웠잖아. F는 MA다. F가 뭔데? 오늘 과학 시간 다만 F는 M 곱하기 A다 이렇게 배웠잖아. 아, 그거. 네. 그래서 F의 단위는 뭐가 나와? 힘. 힘의 단위 뭐가 있어? 기본 단위. 뉴턴이 뉴턴. 네. M은 뭐야? 거리. 매스죠, 매스. 네. 질량. A는 거리. 가리? 질량 곱하기 무게. 질량 곱하기 무게다. 지병법. 가속도죠, 가속도. 오케이, 그래서 힘이 뭐라고 힘? Force. Force. 그러니까 그다음에 loop는 뭐야? Loop. 저게 뭐지? 바이크. Loop. 바이크.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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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아, 그러면 저희가 다 먹어요. 맵는다. 수민이 낮아요. 다 먹는다. 어차피 뭐 오늘 배고픈데 나와버릴까? 그때도 이포가 뭐지? 많이 싫어하는 사람인가? 여기 그냥 뭐든 그러면 살만 있어. 네, 하나는 양념이고 하나는 바나이. 바나이가 충분하고. 얘들 뭐 양념 먹을래? 저는 프라이드 프라이드.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또 자. 아, 고이. 아. 롤러코스터에 뭐라고 말했던 거. 단어만 했어, 니들 또? 예. 네. 아무것도 안 했다. 뭐다 할까? 뭐다 할까? 아무 조금 하고 끝냈어. 와이드 아우터 스크린 라이즈 필드 플랫 그다음 저게 뭐였지? 까매 그럼 마이드는 뭘까요? 마이드 타다 이건 영상으로 놀이기구 그렇죠. 놀이기구 탈 것을 라이드라고 하죠. 라이드 그 다음에 아우터는 뭘까? 밖에 내박 뭐 아웃과 관계 있겠지 뭐. 그럼 풍사는 뭘까? 영상 뭔가 반대말이 인어라. 반대말 인어. 아우터 풍사에 대한 힌트는 아우터 스페이스가 있네. 저기 뼈같은 게 있어. 지구 외에 우주 외과 다 먹어서 먹어? 와우. 아우터 스페이스란 단어가 있으니까 아우터의 분산은 뭘 것 같아? 형용사. 당연히 형용사겠죠. 그럼 아우터의 뜻은 뭘까? 외권에 있는. 외부에 바깥에. 그럼 인어는? 내부에 있는 INNER 이거 outer. 그 다음에 뭐 스크림은 다들 알 것 같은데 분명 들려. Scream. 그 다음에 ride는 뭐지? ride 뜨다 해가 뜨다 올리다 뜨다 해가 뜨다 올라가다겠다. 올라가다 rise. 애가 뜨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올리다는 r a i s e r raise. 애가 뜨다는 거. 그게 라이브. 그리고 올라가는 게 뜨는 거죠.
Okay. What is that? The product. I'm going to go. I 얘는 그 우리 자동차 자동차 이거 배웠잖아. 얘는 자동차 자동차. 그냥 뭐 하다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뜻이야. 이거 어디에 보내? 하나 뽑아가. 어? 또 그러면 뭐 먹어. 이거 다 먹어. 오. 라이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을까? 스릴링. 스릴링이에요. 스릴링. 장난 그런 것도 정렬해서 다 먹었네. 뭔데? 스릴 넘친다 이런 얘기 못 아, 들어봤어. 스릴 넘친데. 어? 신나네. 그럼 스릴링이 있으면 스릴이 있겠지. 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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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나게 만들다. 스릴 넘치게 하다. 스릴드 하면 느끼는 거고. 스릴링 하면 스릴링 매그넷 하면 명사로서 자석. 매그넷. 매그넷.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 파크는 뭐 놀이기구. 아, 놀이공원. Amusement park. 어뮤즈먼트 파크에 뭐가 많아? 라이드가 많이 있겠지. Amusement park. 아우터 스페이스는? 지구 외관. 외부. 지구 외관. 우주 말로 우주 외관. 우주 외관. 우주에 우주밖에 우주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우주 바깥에 우주 우주에 보통 태양의 바깥 우주도 아웃 스페이스. 그냥 스페이스. 일단 우주 공간 우주. 그래서 스페이스 말하는 거 스페이스 바. 공간이라 느낌이. 아.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아우터 스페이스라고 하겠지. Outer space. 오케이. 그래서 신나는 흥미진진한이 뭐였더라? 스릴링이었지. 자석은 뭐였더라? 마그네트. 마그네트였다. 놀이공원은? 오뮤즈먼트. 그 다음에 상승 올라감 올라가다는? 라이즈. 라이즈의 반대말 앞에 나왔었는데 에프리스 폴리 라이즈 폴 상승과 하방 팔건 우리 라이드였지. 그다음에 우주공간이 뭐였더라? 아우터 스페이스였지. 그 다음에는 또 뭐다. 네, 플리 마켓이 뭐야? 플리 마켓 결혼시장. 결혼시장이죠. 결혼시장에 파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야? 쓴 물건.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유즈드. 유즈드. 세컨드 핸드 이런 거지. 플리마켓. 플리마켓. 그 다음에 콜라 먹을까? 콜라 몇 시간 했지? 콜라 먹어? 마지막에 먹는 거야? 아니, 먹기가 귀찮아. 한번 먹으면 중독되죠. 맞나? 플리마.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분위기 완전 개판되잖아, 그렇지? 네, 그렇죠. 이제 우울해진다.
제일 중요한 시기. 네, 맞습니다. 오. 원래 이래요, 학교에서. 네. 자꾸 시비를 털어요, 자. 초록 이번 시험 잘 쳤어? 얘는 잘 쳤죠. 근데 과학은 망했지. 아, 국어 망했대. 국어를 망했다? 영어는? 영어는 잘 쳤을 걸요. 수학도? 수학? 수학? 잘 쳤을 걸요. 하지 말아요. 영어는 안 먹었어. 뭐 영어는 잘 쳤을 걸요. 뭐 6번 맞, 그, 걔도 저랑 똑같이 정답도 없더라고요. 같이 치죠. 6번 똑같이 틀렸다고? 네. 걔도 3번에서 바로. 한 번이 맞다, 한 번이 맞다. 먹으시라. 저는 안 먹습니다. 뭐가? 무파가 아니야. 아, 무파가 있어.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뭐지? 그때. 그때? 그 동시에,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지. at that time이 그때. 아.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다음에 kinetic energy 뭐지?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가 커질 조건 각각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했어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 이런 아, 예. 공식이 나오죠 아, 네. 맞습니까? 했는데도 다 까먹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또 나와요. 그때 공부를 하도 안 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하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뭐라고? 2분의 아니, 아니, 영어로 뭐냐고? 아. 그, 무슨 에너지인데?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 Kinetic energy. 오케이, okay, 그럼 come to a stop은 뭘까? Come to a stop. 멈추다. 멈추다죠. Stop이죠. Stop. Come to a stop. 와, 몰라. 뭐 드시고요? 지금이 다 못 먹겠다. 아쉽다. 지금이 더 남기면 안 돼. 지갑자 이게. 아, 자기가 안 돼. 안 남기다니 뼈 있는 부분만 남기고 뼈밖에 없는 부분 얘는 어차피 양념 좋아하니까 아 수빈이 양념 좋아해? 아니야 걔 양념 먹기가 좀 그렇지 나 후라이드 먹을 때 걔 양념 먹었어 양보한 거 아니야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면 후라이드 한 마리 시켰지 라이드가 나 아 시험 끝나고 시험 그치 시험 끝날 때마다 또 시험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해야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는 게 없어 27일 아니 그냥 25일 남았을 때 자. 미제스 띄워놔야 돼. 아, 이번에 국어가 많은데. 왜, 국어 왜? 국어 20점 때문에. 헐. 이번에, 네. 어. 수학적으로 약간 떨어졌어. 약간 떨어졌다. 이번에 국어 좀 어려워. 국어가 어려웠다. 영습 빼고 다 80에서 70. 잘했다. 잘했다. 어, 역사 87.
남자 배가냐? 안 묻었어. 나도 솔직히 백 자신이 있는데 집중이 안 돼서 다시 지금 누가 벗은 거 같아? 누가? 아, 많이 좀 늦었어. 내일 알려줄게. 어떤 것 같아? 나 몰라. 나 망했을 거야. 예술로 네이버 달력 콜라 있나? 응, 더 있어. 누가? 네. 이 콜라는 코카콜라 뭔가? 펩시도 맛있어. 펩시는 설탕이 있어. 설탕이 없어요. 아, 근데 약간 달라. 얘는 탄산이 많고. 얘는 탄산이 많고, 걔는 그 설탕이 많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달라. Come to a stop. Kinetic energy. At the same time. Flea market. 동시에가 뭐였지? At the same time. 운동 에너지. Kinetic energy. 손에는 Come to a stop. Come to a stop. 그 다음에 keep a from 동영상부터 시키다. 뭐로부터 시키다? 아닌데. 뭐뭐로부터 무지하다? A를 유지하다 아니야? A를 못하게 막다. 아. A를 doing 못하게 막다. 아.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오케이? 네. 우리 몰랐어. 우리 모르겠어.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그래서 keep A from doing은 뭐 이렇게 쓰여야 되지? 뭐? Keep A from doing. She keeps me from eating. 못 먹게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같은 표현은 stop A from doing. 그러니까 stop도 막는 거니까 sto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그다음에 free fall이네요. Free fall. Free fall 뭘까? 자유락하. Free fall 자유락하죠. Free fall. Free fall. Fall. 우리 뭐, 그 E-월드 같은 데 가면 자유락하는 거. 자유로 들어가고 뭐 이런 데라.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합니까? Free fall. 무서워서. 아하. 계속 롤러코스터로부터. 네. 그 다음에 keep A doing은 뭐지? Keep A 유지하다. A가 뭐뭐하도록 계속 유지시켜. Keep A doing. 그니까 keep A from doing 하고 keep A doing은 전혀 반대 뜻이야. 못하게 막는 건 from이 있고요. 계속 하도록 하는 건 from이 없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Keep me study. 공부하도록 시켜라. 그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지?
potential energy, potential energy, potential energy, potential energy, potential energy는 뭘까? 위치 에너지. 포텐 터졌다 할 때 그 포텐이 포텐셜이야. 잠재적인. 그니까, 위치 에너지는 실제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그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되니까,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Potential energy. 그 다음에, 사인업은 나왔던 것 같은데, 뭐지? 등록하다. 그렇죠. Sign up. Sign up. Register 하고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교육시장. Flea market. 동시에.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운동 에너지. Kinetic energy. 시작해야 되다 멈추다. Come to a stop. Come to a stop. A가 뭐 못하게 막다. Keep A from doing. Keep A from doing. A가 계속 뭐뭐하게 하다. Keep A doing. Keep A doing. 예, 자유낙하. Free fall. 위치 에너지. Potential energy. Potential energy. Potential energy. Potential energy. Free fall. 등록하다. Sign up. Sign up. 예, 발과에 나오게 될 단어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upside down이 나왔네. Upside down. Upside down이 뭐죠?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가 다운된데 위쪽이 아래쪽으로 다 거꾸로죠. Upside down. Then slow down. Slow down. 속도를 늦추다 감속. Slow down. Zero gravity. Zero gravity.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8과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 선배님 저기 휴지 있으니까 닦아야지.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너 살 좀 쪄. 괜찮아. 어? 거기서 먹어, 그러면. 수업 안 와. 잠깐 중지할 테니까. 자, 일단 8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ommunicative functions, 대화 파트라고 하는 부분. 알고 있는지 묻고 표현하기랍니다. 대화가 뭐 A가 뭐 벼룩시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안, 못 들어봤어. 그게 뭐니? 뭐 잘못하면 뭐 벼룩을 뭐 사고 파는 데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A가 설명하죠. 그것은 우리가 중고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다. 재밌겠다. 뭐 이런 대화네요. 네, 그럼 너는 벼룩 시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Have you ever heard the... Have you heard... 그렇죠. 뭐뭐 해본 경험 있냐라고 해서 Have you heard about... 뭐 ever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about...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Flea mark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flea marke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경험적으로 Have you heard about?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flea market? 예, 그래서 Have you heard about 할 수도 있고요. Have you heard about 할 수도 있고 Have you heard that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봤냐고 물어볼 때. 어,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About 올 때랑 that 올 때랑 뭐가 다른지는. 예, okay, 근데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no I haven't 하겠죠. No I haven't. What is it? 하면 되겠죠. No I haven't. What is it? 들어본 적 있냐고 현재 완료 시제로 have plus pp로 물었으니까 have plus pp로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하는 거죠. No I haven't. What is it? 그렇습니까? 필요한 내용 필기하세요. Have you heard about the flea market? No I haven't. What is it? 그래서 알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땐 Have you heard about? 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면 Yes, I have. 들어본 적 없으니까 No, I haven't. 그 다음에 모른다 했으니까 What is it? 뭔데? 뭐, Can you tell me what it is? 할 수도 있겠죠. Can you tell me what it is? Can you explain it to me? 할 수도 있겠고요. Explain 뭐죠? Explain 설명하다. 그렇죠. Explain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Can you explain?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플리마켓이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그것은 어떤 뭐다? 우리가 중고품을 사고 그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습니까?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이란 말은 우리가 중고품을 살 수 있다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어랑 동사가 있죠. 주어가 동사가 있는데 얘가 무슨 시 됐습니까? 형용사 절 됐죠. 이런 역할 하는 게 무슨 절이라 합니까? 관계사 절이라고 하죠. 관계사가 이런 역할 하는 거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야. 그렇죠. 마켓 되겠죠. 그렇죠. 마켓. 마켓은 마켓인데 어떤 왜입니까? 대십니까? 위치입니까? 입니까? That. 일단 we can we can 뭐 sell and buy and sell이 입에다 붙죠. buy and sell used things 뭐 이런 표현하면 되겠죠. It's a market where 아니면 that we can buy and sell used things 할 건데 where에요? 위치 또는 대시에요? 둘 중에 어느 게 해야 되죠? where다? 왜? 대시다? 왜? 네가 뭐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꾸며주는 거. 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where다? 그럼 that은 꾸며주는 거 안 되나요? 근데 that은 뭐 붙여야 돼. that은 뭘 붙여야 된다? 뭘 붙여야 돼? 아 그 위치. 다 안다매. 아 that은 전 아무 말도 안 했어. 왜요? 위치에요? 웨어라니 왜 웨어인데? 웨어 만드는데? 어 마켓을 그렇죠. 네가 하려고 했던 거 제대로 해봐. 뒤로 넣으면 We can buy and sell used things 모더 마켓 at the market이니까 at which 또는 where가 돼야 되죠. at which나 where 네? 있는 어? in the market이 아니고 at the market 할 테니까 It's a market where we can buy or sell used things. 이렇게 하고 있죠. It's a market. 시장이다. 시장인데, where we can buy or sell used things. 아?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 될 자리다. 그래서, a market을, the market을 뒤에 집어넣으면, we can buy or sell used things. the market이 아니고, at the market이니까. 됐습니까? 진짜 알겠어? 어쨌든 관계 부사고, 어떻게 관계 대명사인지? 고등학교 때 이거 계속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제 됐습니까?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에 관계 대명사 써놓고 만약 틀렸냐 거꾸로 해놓고 만약 틀렸냐 난 분명히 가르쳐줬어 마켓을 넣어보라고 We can buy or sell used things at the market이니까 where로서 들어가는 것이 얘가 what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사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누가 뭐 that sounds fun 하면 되겠죠 that sounds yes. 잘못했습니다. 사운드죠. 어떻게 that sound입니까? that sound fun. 제일 오자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알고 있는지 묻고 표현하고 설명하기입니다. So, have you heard about the flea market? No, I haven't. What is it? It's a market where we can buy or sell things. 그래서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뭐다? At which 또는 that을 쓰고 싶다. That we can buy or sell things at. 맞습니까? 이렇게는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던 것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니? 할 때는 뭐예요? Have you heard about? About을 썼을 때의 특징은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오면 된다? The flea market과 같은 명사가 오면 된다. About it.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 동사가 못 온단 말이죠. About 전치사니까. Have you heard about it? 이런 식으로. Have you heard about a flea market?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말고 여기에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니? 이런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니? 할 때는 Have you heard that? 주어 동사 쓰면 되겠죠. Have you heard that? 그래서 뭐 Have you heard that?
뭐 제인 원더 퍼스트 프라이즈 이런 것들. 너는 뭐 제인이 우승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니? 대절을 쓴다. 대절이 왔으니까 이거 겉 만드는 대시고 뒤에는 것은 대신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으니까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Have you heard that Jane won the first prize? Jane won the first prize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니? 됐습니까? 이렇게 무슨 동사를 써서 hear 동사를 응용해서 들어본 적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알다가 뭐예요? 알다. 너겠죠. 그러면 너는 뭐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니?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제곡 Did you know that? 주어동사죠. Did you know that? 주어동사. 어? 마찬가지 Did you know that Jane won the first prize? 이런 식으로 Jane won the first prize 했다라는 것을. 또는 Jane had an accident 이런 말로도 되겠죠. Did you know that Jane had an accident? Jane이 사고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시제는 뭐예요? 과거. 그렇죠, 과거 시제로. 너 나는 과거에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할 때는 Did you know about? Do you know ab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bout. 마찬가지 about 뒤에는 그냥 뭐가 온다? 그냥 명사가 온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너를 위해 준비했어. 수업 끝나고 먹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전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써야 될 거 있습니다. 좀 괴롭히려고 빈칸 만들어 놨어요. 됐습니까? 좀 더 집중하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 Have you heard about? 뭐 Have you heard that 주어동사? Did you know that? Do you know about?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알고 있는지 물었는 거에 대해서 동사의 시제와 종류에 따라서 응답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 Have you heard about? 이렇게 물었을 때는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걸 하는 거고 Did you know that? 이렇게 했을 때는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Do you know about? 이런 거 했을 때는 Yes, I do. No, I don't. 이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Are you happy? 했는데 Yes, I do. 하진 않잖아요. Yes, I am. 해야 되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긍정의 응답을 할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말할 수 있으며, 얘기는 뭐냐? 여기에 뭐 Have you heard about the flea market? 했는데 Yes, I have. It's a marke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만약에 들어본 적 있으면 No, I haven't가 아니고 뭐 들어본 적 있니? 이랬는데 Yes, I have. It's a market where we can buy or sell used things. 이렇게 여기다가 그거를 이 말을 붙이는 거고 B가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 말을 붙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모른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What is it?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응답을 할 경우에는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물은 내용을 되묻거나 What is the flea market? 이렇게 물어보거나 좀 더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이런 식으로 Can you?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너는 스펠링 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주어가 동사하는 걸 들어본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거야? 그러면 that이에요? about이에요? about을 쓰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ve you heard about spelling bee? 하면 되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about? 좀 이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Have you heard about spelling bee?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위에 대화랑 다르게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 그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뭐야 미안.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러면 Have you heard about a spelling bee에 대해서 물론이지 그것은 영어 철자를 말하는 대회야 이러고 있습니다. 뭐 물론이지 이런 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Sure, of course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영어 철자를 말하는 대회다. 그렇죠. It's a contest. 그럼 뭐 oh, Where? Where speak? Where speak? 뭐 어쨌든 Where speak 쓰다.
예, 지금 뭐를 사용해서 꾸미기로 했습니까? 관계사를 사용해서 꾸미기로 했죠. 그렇죠. 관계사를 사용하기로 했으면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아닌 이상은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얘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까? 아니죠. 그럼 주어가 나와야죠. Where we, 나 I, 그렇죠. Where we speak English spell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겠죠. 됐습니까? It's a context where we spell English wo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s a con- 중요한 건 여기에 where가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It's a context where we spell. spell이 철자를 말하다, 철자를 쓰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예, 여기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 It's a context where we spell English words. 그럼 where가 와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수민. 어 컨테스트 어쩔까? 일로 이 문장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We spell English words 뭐다 컨테스트? At the contest니까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At which다. 어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6번 문제 틀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분명히 비짓을 본문 할 때마다 얘기했어. 비짓이 이게 고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라고 문장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확실하게 배웠으면 됐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막 이런 것도 이제 첫 대화였습니다. 뭐 아는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를 뭐 참 스펠링 B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뭐라고 착각하기 쉽겠다. 스펠링 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컨테스트였다는 거. Spell English words 하는 컨테스트였다는 거. 이런 대화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대화입니다. 너는 뭐 콘서트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니? 너는 누가 뭐뭐 했다라 것을 알고 있었니? 그러면 얘는 about이야, that이야? that이죠. 주어 동사. 맞습니까? 그럼 넌 과거에 알고 있었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Did you know that the concert was cancelled? Is cancell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d you know that the concert was cancelled? 어, cancelled 안 해요. cancel, 취소하다고요? 이 수동태입니다. 콘서트가 cancel을 하진 않겠죠. cancel 당하니까 be plus pp 형태. Did you know? 물론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겠죠. 곧 만드는 that 중에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생략하는가. Did you know the concert was cancelled? 오케이. 자, did you know라고 물었으면 did you know.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몰랐으면 no I didn't 말이죠. No I didn't. 그 다음에 이유를 묻죠. 왜 그것이 취소되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y did the concert cancel. 이렇게 한번 뜻이에요. 콘서트가 왜 취소를 했니? 말이죠. 콘서트가 캔슬을 해요? 캔슬을 당해요? 그러면 뭐겠어? Why was it cancelled? 겠죠. Why was it cancelled? No, I didn't. Why was it cancelled? 왜 취소되었는데? 수동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쵸? Why, 뭐, 여기에 있는 was가 이리로 갔으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why was it cancelled? 왜 취소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 뭐, 알고 있으면, 아, 참, 뭐,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알고 있으면 뭐,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모르면, 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다. 이런 거였고. 예, 그 다음, 첫 번째 대화는 그거였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표현은, have you heard about, 뭐, Did you, 뭐, have you heard that? 이런 거였고, 그 외에도 did you know that? Do you know about? Did you, 물론 이거, 아우, 여기는 that절이 왔을 때 did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기 do 써도 돼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did 써도 됩니다. 그 다음, 가능성 정도 묶입니다. 가능성. 뭐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디서가 보이네요. 어디서. 우주에서 물맛이 이것이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우주에서 물맛이는 거 나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거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Is it possible 이거죠. Is it possibl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s it possible 이 자리에다가 이 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우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란 말은 우주에서 물을 마시다로부터 왔죠. 그렇죠. 우주에서 물 마시다가 뭐예요?
일단 우주에서 물 마시다. Drink water in space. 하면 되겠죠. 뭐 outer space 해야 되고. 얘를 드링킹 만들든지 아니면 to drink 하면 되는데 이게 무지하게 기네. 그렇죠. 주어가 길어지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s it possible to drink water in space? 이렇게 물어보겠죠. Is it possible to drink water in space? 우주에서 물 마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Is it possible to drink water in space? 오케이, 물론 가능합니다. Sure, it's possible.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사용한다. We use 무엇을? Straws 하면 되겠죠. Sure, it's possible. We use straws. 이런 식으로 가능 여부. 그래서 여기서 패턴처럼 이제 이건 패턴인데요. 뭐가 패턴이다? Is it possible to do입니다. Is it possible to do? 어, 투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표지 저기 있다. 이현이가. Is it possible to drink water in space? 누가? 여기다가, 우리가 우주에서 물 마시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 말을 넣는다, 시작. 우리가 우주에서 막, 우리가, 우주에서 물 마시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Are we possible?' 우리는 가능한가요? Oh, 'Can we drink water in space?' 해도 되겠지, 그치?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이 문장에서 이 문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넣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Is it possible? 어? For us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Is it possible for us to drink water in space? 이거 보고 뭐라 그러지? 수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게 가능하긴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it possible for you to swim he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하고 와서 피곤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It's possible 했는데 It은 뭐 대신 왔어요? Water in space 대신 왔죠. To drink water in space is possible. We use straws. 맞습니다. 근데 우주에서 물 마시는 게 가능한지는 왜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물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나? 궁금하니까. 당연히 왜 불가,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묻는 거잖아. 그렇죠. 왜 불가능할 수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물 마시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렇죠. 무중력 상태니까 물을 이렇게, 지구에서는 물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하지만 우주에서 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둥둥 떠다니잖아, 그냥. 그렇습니까? 둥둥 떠다니니까 그래서 뭘 쓴다? 빨대를 사용해서 쪽 빨아먹는단 말이죠. 그쵸. 우주에서 농구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뭐, 그러면 뭐, 절대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농구공 안에다가, 뭐, 자석 같은 거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 방금 했던 것들 한번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 정도를 물어볼 때,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런 거 물어볼 땐 가능합니까? 라고 먼저 얘기하면 가능합니까? Is it possible? 누구로서는 뭐 플러스 뭐?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Is it possible for us?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되겠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오면 되겠죠. 그니까,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지금 배아파트지만 문법적인 거 지나갔죠, 이거는. 가주어진 주어문과, 예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의미상의 주어와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의미상의 주어. 이걸 섞어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Is it possible for you to swim here?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지나간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누가 뭐뭐 할 수 있니?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면 될까?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ay 그럼 can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되겠죠. 어? Can we drink water가 이 표현이 뭐하고 같다? Can we drink water in space? 하고 같단 말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뭐 넌 생각하니가 뭐요?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누가 뭐뭐 하는 것 끌고 오고 싶어? 그러면 Do you think 뒤에 뭐? That 하면 되겠죠. Do you think that? Do you think that 주어 can?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Do you think that 주어 can? Do you think that I can? Do you think that we can drink water in space? 이걸 가지고 익히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can we drink water in space? 되고 Do you think we can drink in space? Do you think we can drink water in space?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물어볼 수가 있겠다. 좋습니다. Is it possible for us to drink water in space? Can we drink water in space? Do you think that we can drink water in space? 이런 식으로 가능성 정도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수민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빨리 건의 좀 해, 건의. 중학생, 중3들 기말고사 원래대로 좀 치자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친 광란이 시작되잖아. 그치. 와! 막 뛰어다니고 이러고 막. 아, 그 정도는 아닌가요? 우리 땐 그랬는데. 그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망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있다. Sure, it is possible. Yes, it's possible. Of course, we can do tha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가능할 때는 No, it isn't possible. 할 수도 있고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No way, no way. 절대 안 돼. No way, it's not possible. 근데 not possible도 사실은 뭐 possible의 반대말. 그거 알죠? 불가능한 뭐예요? 진짜 다 아시죠? 이게 안 돼요. It's impossible. 그 다음에 뭐 I don't think it's possible 이런 것도 있겠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가능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 그거 붙여서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시 대화. 너는 내가 오늘 그 숙제를 끝낼 수 있을까? 누구는 너는 무엇을 내가 오늘 그 숙제 끝낼 수 있을 것이라 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do you think 뭐겠어요? Do you think that I can finish the project today. 하면 되겠죠. Do you think that I can finish the project today?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이건 한번 해봅시다. 아까 거는 뭐 그냥 지나갔지만. Do you think that I can finish the project today?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니 가능할 것 같지 않아? No. No, I don't. 뭐 생각해도 되고. No, I don't. It's not possible. It's already 9 p.m. It's already 9 at nigh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9 p.m. No, I don't think it's possible. It's already 9 p.m. Do you think that I can finish the project today? No, I don't think it's possible. It's already 9 p.m. 그러면 Do you think I can finish the project today는 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니? Possible 하겠니? Do you possible이다. 와우. 아니죠. Possible은 you가 possible 하긴 아니야. Are you able to get to one? Are you able이겠지. 같은 표현. 가능하겠니? 가능하겠니? Is it possible? 누가? 그렇죠. For me. 뭐 하는 것? To finish the project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it possible for me to finish the project today? 또 is it
You think about 썼다. about 어떤 것. about 쓰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finishing?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 묻기? 내가 그 프로젝트 오늘 끝낼 수 있을까? 이러면 되잖아. 어? 내가 오늘 그 프로젝트 끝낼 수 있을까? 뭐겠어? 내가 끝낼 수 있을까? Can I finish? Can I finish the project today? 이것도 가능하겠죠. Can I finish the project today? 또 이거 내가 허락받겠다는 거야? 능력 얘기하는 거야? 능력을 얘기할 때 can은 뭐로 바꿀 수도 있어? 중1 질문이다. 어? can이 능력을 얘기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어? may? be able to do죠. be able to do. 그럼 같은 표현 뭐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am I able to finish the project today? 내가 오늘 끝낼 수 있을까? 됐습니까? 또 너는 내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넌 내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뭐겠어? 졸려죽겠죠. 그냥 공부하고 치고 막 시험 끝났는데 또 시험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뭐겠어? 더 프로젝트 today. Do you think that I can finish the project today? 응? 뭐 뭐랑 똑같은데? Do you think 넣었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는 can I finish였지 I can finish가 아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능성 정도 묻고 답하기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대화, 첫 번째 대화에서 중요한 건 뭐였더라? 뭐 묻고 답하기? 의견. 의견이었어? What do you think about 경험? 경험? 경험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지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니?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니? 뭐뭐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니? Have you heard about? Have you heard that 주어 동사? 그쵸? Do you know that? Do you know about? 이거였습니다. 자, 오케이. 웜업이라는 이상한 버프가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여러분들은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적게 될 것이지만 정말 재밌다입니다. 오케이. 뭐라고 하면 될까? You will 그렇죠. You will get wet on this ride, but it's really fun. You will get wet on this ride. 오케이. 그래서 get 뒤에 무슨 시?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런 느낌이라 했죠. 점점 변해가다. 근데 이런 뜻일 때 get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쵸. turn이나 응? 점점 변해가는 느낌 아직도 못 익혔습니까? get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become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죠. you will become wet, you will turn wet, you will grow wet, you will get wet. 서서히 젖어갈 거야. on this ride, on this ride 뜻은 이 놀이기구를 탈 때 말입니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네가 이 놀이기구를 탈 때니까 뭐겠어요? 네가 생각해보고 It's really fun. 이 세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놀이기구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네요. 어떤 것처럼 보인다. 거꾸로 가는 것은 무엇은 거꾸로 가다를 거꾸로 가는 것 만들었죠. 거꾸로 가는 것은 정말 신난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This ride looks like a long train. It's thrilling to go. Upside down. 그렇죠. Upside down.
This ride looks like a long train. It's willing to go upside down. 자, 그러면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뭘까? 롤러코스터겠죠? 그쵸? 그 다음 1번에 You will get wet on this ride, but it's really fun. 이건 무슨 라이드일까? 그렇죠, 크롬 라이드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부 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드들이죠. 그렇습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 대비하려니까 니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치? 그냥 머리가 멍하죠, 그쵸?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뭘 다 까먹었는데? 공부했더니 다 까먹었어? 헤헤. 다 까먹으면 되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놀이기구가 높은 탑에서 하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된다. 제일 먼저 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그 놀이기구가 높은 탑으로부터 하강할 때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한다? 기억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한다? Most people scream 한다. 언제? As a ride falls. As the rider falls, 뭐가 털트리겠어? 당연히 from이겠죠. From a tall tower. Most people scream as the rider falls from a tall tower. 이거? Most people scream 한다 as the rider falls from a tall tower. 여기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놀이기구 이름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있는지 묻고 있네요.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를 들어본 적 있니? 어떤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그렇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이 어디에 뭐 해서 커다란 컵에 앉은 상태로 뭔다 돌고 그리고 또 돈다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들어본 적 있니? 그렇죠. Have you heard about 어떤 것에 대해서? Have you heard about the ride teacups? 알고 있는지 묻기가 이제 나오네요. Have you heard about the ride teacups? 그래서 너는 뭐하고? You can sit 어디에? In a big cup. And you can turn down 실망시키다. 여기 필요한 건 어떤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돌고 또 도는 이 말이죠. 너는 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는 뭐 했어요? Round and round죠. Round and round. 그렇습니까? You can turn round and round. 그렇습니까? Have you heard about the ride teacups? You can sit in a big cup and turn round and round. 돌고 또 돈다.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가서 너는 젖게 될 거야. 뭐였어? 넌 젖게 될 거야. You will get wet. Wet의 반대말은 dry겠죠. On this ride. 이 탈 것을 탔을 때죠. 그러면 on this rid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네가 이 탈 것을 탔을 때 이런 뜻이죠. 그럼 뭐로 바꿔 써도 될까? While. 그렇죠. While you ride this ride. 안 되겠죠. While you ride this ride. 네가 이걸 타고, whil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As you ride this ride. 그 다음에 얘를 다 없도 나 기타에 되게 게으른 사람이야. 이거 다 안 쓰고 싶어. 이거 전부 다 나 되게 게을러 빠진 사람이야.
이거 다 안 쓰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while you든 as you든 다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당연히 얘를 모르고 뭐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riding this ride, you will get red riding this ride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분사 구문을 해야 되겠죠. 8과 주요 문법이 뭐예요? 분사 구문하고 과정법이죠. 그러니까 구간과 뭐 분사 구문 나옵니다. 아, 구과의 주요 문법이 분사 구문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의 주요 문법은 가정법이죠. But it's really funny. It's 뭐 대신 봤어요? This ride 해도 되겠죠. This ride is really fun. 됐습니까? 그래서 this ride의 이름이 뭐예요, 이거? 그렇죠, 후룸 라이드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ride looks like a long train. 그러니까 벌써 뭐 이게 무슨 뭐예요? 무슨 탈 것이에요? 그렇죠, 롤러코스터죠. 아, it's thrilling to go upsid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후룸 라이드? 앞에 문장 대신 왔습니까? 앞에 문장 뭐? This ride looks like a long train is thrilling. Okay. Getting wet is, 자, 얘 뭐 하냐?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번호가 아, 왜 붙어 있어요? 후룸 트레인. 아, 후룸 라이드 대신 왔다. 후룸 라이드 is thrilling to go upside down이다. A long train is thrilling to go upside down이다. 아, long train이구나. 이건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뭐 대신 오긴 뭘 뭐 대신 와? To go upside down is thrilling이죠. 거꾸로 가는 것은 스릴 넘친다. 혼수 상태, 좀비들 때, 좀비 세 마리 앉혀놓고, 아니다, 두 마리. 좀비 두 마리 앉혀놓고 수고하는 것 같아. It's thrilling. You may be. 이 부분을 그러면 바꾸고 싶어. 그렇죠. You로 시작해서 또 이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you will. You will get. Thrill. 너는 잘 가다가 맨날 딴 데로 세더라. You will get thrilled to go upside down. 이거하고 같겠죠. 너는 신남을 느끼게 될 거야. You will get thrilled. You will be thrilled to go upside down. 왜 to go upside down 해서. 됐습니까? You will get thrilled to go upside down. It's thrilling to go upside down.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 기구는 뭐다? 롤러코스터라고요. 롱트레인 닮았다니까. 됐습니까? 여기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뭐 웜업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데 숨어있는 데서 시험 문제 내는 게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죠. 못된 놈들. 난 most deeply scream한다. 소리를 지른다. As the ride falls from a tall tower.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자이로 드랍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건 그렇고 여기 as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는데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as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시간의 as를 한다 했습니다. time의 as. 이외에도 because랑 바꿔 쓸 수 있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으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난 게으른 사람이야. 여기서 하지 말자.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Have you heard about the ride teacup? 여기는 원래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Have you heard about the ride 쉼표 teacups? 여기에 쉼표가 하는 역할은 뭐? 그렇죠, 동격이죠. 됐습니까? 너는 그 탈 것, 티컵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됐습니까? 티컵 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서 있습니까? 앉아있죠. You can sit in a big cup. 앉아서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까? 아니죠. 떼굴떼굴 구르죠. 됐습니까? 떼굴떼굴 구르다라는 표현이 뭐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떼굴떼굴 구르다. Turn
round and round. around 아니고요. turn round and round. 맞습니까? 대구 대구 기구다. 맞습니까? 오케이. 랩업, 아, 웜업 살펴봤고요. 아따. 조문님 데리고 소박 힘드네. 자, 드디어 이제 들어본 알고 있는지 묻고 하나는 이 강의 거야. 이거. 자, 먼저 뭐 일단 여자가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누가 뭐 한다에 대해서 들어본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아니 못 들어봤어. 그게 뭐야? 그렇죠?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 is it? 이러겠네요. 왜 뭐니? 그랬더니 지구를 위한 행사야. 행사는 행사인데 어떤 지구를 위한 행사. 우리만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겠죠 뭐. 누가 사람들이 how long, what, 뭐 한다, 끈다. 사람들이 끈다 모든 정도가 한 시간 동안. 그가 오케이. 그것은 언제? 3월 마지막 토요일 날. 뭐 한다? 열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현 좀 좀 뭐 멋진 행사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는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뭐다? 불 끄는 거다. 그렇죠? 하루 종일 불 끄는 거죠?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왜? 그 지구의 에너지를 줄이겠죠.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왜 하는지, 얼마 동안 불 끄는지 했고 뭐 전등 끄기 행사를 했을까? 당연히 전등 끄겠죠.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렇죠? 3월 마지막 토요일 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대화를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묻습니다. 뭐래요? Have you heard about Earth Hour? 그죠? Have you heard about Earth Hour? 오케이,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그래요? No, I haven't. No, I haven't.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What is Earth Hour? Earth Hour가 뭔데? 라고 묻죠. 오케이, 그래서 그건 뭐다? It's an event, an event은 어떤? For the earth. It's an event for the earth. 지구를 위한 행사다. 환경 행사란 말이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People turn off, turn off what? All the lights. For an hour.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4겠죠 뭐. People turn off all the lights for an hour.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개최된다. It's held on the last Saturday in March. 왜 오늘이지? 애시죠, 애. 1인가? March 나왔잖아. 왜 오늘이에요? 캘린더 타임이니까. 어. 캘린더가 뭔데? 캘린더란 말이 그렇게 어렵나? 날짜. 달력, 달력 타임이라서. 클락 타임이면 애시고요. 캘린더 타임은 온이라고 얘기했죠. 달력 보고, 달력 보고, 얘가 뭐, 만약에 얘가 뭐, 얼드 아워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무슨 앱을 열겠어? 캘린더를 열겠죠. 달력을 열겠죠. 그러니까 온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 뭐, 내용 파악을 해볼까요? Have you heard about Earth Hour? No, I haven't. 남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Earth Hour는 Earth를 위한 행사고, 하는 행동은 얼마 동안 무엇을 뭐 한다? For an hour 동안 all the light를 turn off 해버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주에서 봤을 때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좀 까맣게 보이겠죠? 밤인 동네가. 그니까. It's held on the last Saturday in March. 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되시웠어요? 이시요. It's held, I think. Earth hour 되시웠죠? Earth hour is held.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겠어? 수동태라고 하겠죠. 그럼 hold의 뜻은 원래 뭔데? 개최하던데 개최된다가 되는 거죠. Earth hour is held. 오케이. 됐습니까? 3월달 마지막 토요일날 3월달 마지막 토요일날 Earth Hour 해놔야지. 멀었냐니 캘린더 3월달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For an Hou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do people turn off all the lights? 하면 되겠죠. How long do they turn off all the lights? For an hour. 됐습니다. 그 다음에 On the last Saturday in March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is it held? 됐죠. When is it held? When is Earth Hour held? 언제 개최됩니까?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대화입니다. 어, cool event, 뭐, 쿨이, 뭐, 여기서 바꿔쓸 수 있는 건 서늘한, 이런 뜻이 아니니까, 뭐, good, great, 뭐, 이런 뜻이겠죠. 멋진, 훌륭한, 뭐,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지민, 누가? 지민이 할머니께서 100세가 되신다라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야, 누가 뭐 한다에 대해서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 오케이. 100세가 되다가 뭐죠? 100세가 되다가. 좀 이따 하겠죠, 그쵸. 정말이니? 그러고 있고. 누가? 내가. 말이죠. 내가. 누가? 내가. 무엇을? 그가 그렇게 연세가 많다라는 것을. 뭐 했다? 몰랐다. 누가 뭐뭐 했다를 또 겁만드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지민이가 무엇을 10월에 큰 파티가 있을 것이라 그 것을 뭐 했는데 말했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A가 뭐 하는 것을 원한다네요. 와우. 무엇을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누가 바란다? 내가 바란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럼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넌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Jimin's grandma is... 어? Become 100? Hey, is하고 become하고 같이 쓰는 건 난 처음 보는 거고요. Become, became. Okay, 뭐겠어? 그렇죠, becoming 하든지 영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turning이죠. Have you heard that Jimin's grandmother is turning 100? 오케이.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지민이는 아닙니다. 지민이는 여기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그래요? Really? I didn't know. Was 그렇게까지는 much old? Much older겠지. Was not old. 그렇죠. 그렇죠. 젊다라는 사실을 몰랐죠. 할머니 되게 젊으시네. 100살 되신다고? 되게 젊으시네. 몰랐네. 그렇게까지는, 아, 그렇게 안 더운데. 그렇게까지 안 더운데.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안 추운데. 선생님, 에어컨 틀어주세요. 아우, 그렇게 안 더운데. 그럼 히터 켜주세요. 에이, 그렇게 안 추운데. 뭐겠어? 대시지, 뭐.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hot. 그렇게 더운, 그렇게까지 추운. That old. 그렇게까지 늙은. Really? I didn't know her. I know that. I didn't know that her grandmother was that old. Okay, 그래서 이제 지민이가 뭐라고 이 여자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민이가 말하기를, 지민 said that. That 했죠. 지민 said that. 뭐? There'll be a big birthday party in October and she wants us to come죠 뭐. 그렇습니까? Want a to니까. Want us to come to the party. Really? I didn't know her mother was about that old. Jimin said there will be a big birthday party in October and she wants us to come.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Wow, I really hope that I can go. 그렇습니까? 정말 바란다. 내가 갈 수 있. 그렇습니까? 주어동사라는 것 되시겠죠? 오케이, 대용팡.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워먼의 이름과 맨의 이름은 다 안 나옵니다. 근데 대화 내용은 지민이의 할머니께서 100살이 곧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대략 언제쯤 100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안 나오지만 대략 언제쯤? 그렇죠. 10월달에 100세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100세가 되시는 기념으로 뭐 한대요?
그래서 birthday party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오기를 원한다 이 대화를 뭐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을까 그렇죠 지민이 할머니께서 오기를 원한다가 아닙니다 지민이가 친구들이 와주기를 원한답니다 됐습니까 대화 파트에서 여러분들 뭐 시험 칠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됐습니까 지민이 할머니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애들이 원하기를 와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민이가 얘들은 친구들이겠죠 지민's friends들이겠죠 지민 친구들이 와주기를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둘 다 갑니까 가겠죠 확실히 모르죠 됐습니까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랬으니까 이제 얘가 이 대화를 이 남자애가 대화를 끝내고 난 할 일은 이제 계획을 그렇죠 캘린더 앱을 또 열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 봤더니 이제 기말고사 치기 하루 전이다 꼭 가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은 have you heard 다음에 dash 생길 때 주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is turning 됐습니까 turn 100가 100살이 되답니다 됐습니까 100번 도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turn 100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잖아 학교에 보면 야, turn 100가 뭐게? 100번 돌다? 뭐 이런 게 있죠. 100살이 대답이다. 그러면, turn 뒤에 이건 어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니까, turn 어떤, get 어떤 이런 거고, 우리가 I didn't know that. 계속해서 주어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I didn't know that her grandmother was that old. 이제는 뭐란 말 좀 뜻이다. 이런 뜻이죠. 뭔가 선택할 수 없다. 없죠. 부사로서 올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빠진 일과 따라 온 것은. 시민 said that, 본인 대신 겁 맞는 대신 생각했죠. There will be a big birthday party. There will b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There plus 비동사인데 미래 시제 하려니까 미래 온 겁니다. There will be birthday. 선생님, 캘린더 타임 on이라더니 왜 in입니까? 뭐부터 있습니다? name of month부터 in쓰죠. 그러니까 월 이름부터 10월 달에. 그 다음에 want a to도 나왔습니다. want a to도. 지민, want us to come. 우리가 오늘 응원한다. 와, I want that I can go.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 have you heard about, have you heard that? 이런 거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알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조금 더 긴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자, 워먼과 메시지. 모르네요. 오케이, 워먼과 맨에 대화합니다. 지호야, 너 과학 캠프 누가 뭐 한다가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죠? 그랬더니 지호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뭐 가서 캠프 가서 뭐 할 거다? 로봇을 만들 거래요. 남자도 이미 로봇을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도 확실히 가는 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가의문이겠죠. 그렇지.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 확신하진 않지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호는 캠프장에 간다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릅니다. 그니까. 그래서 너는 알고 있지 이번에도 넌 알고 있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라 등번 등록하다가 뭐였더라 사인업 같은 말은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정말 몰랐었어 나는 물어봐야만 하겠다 언제 오늘 밤에 누구한테 아 부모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대화입니다 대화를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집어야지 됐습니까 쓸 게 없어서 사이언스 캠프에 대해서 들어봤냐 라고 뭐라 그래요 여자애가 Have you heard about the science camp 지호?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ah, I've heard about it 그러니까 is 뭐 the science camp 내지 맞겠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캠프답게 뭐 할 예정이래요 We are going to make robot 로봇 하든지 로봇츠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용어인데 그치 그러니까 Have you heard about the science camp, Jiho? Yes, I have heard about it We are going to make robots 둘 다 어디에서 뭐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이언스 캠프에서 make robots 할 것이라는 것을 Jiho도 알고 이름 모를 여자애도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호가 뭐래요? I know it will be fun. 되겠죠.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뽑으러 봅니다. 그쵸? 너 갈 거지 있어. 그러니까 너 갈 거지 있어. You are going. 안 그래? Right? 여기다 뭐 righ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에이, 지겹죠, 그쵸?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봐도 뭐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구만. You are going, right? 어?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m not sure, but I would like to go. 그러니까 would like, want죠. 많이 얘기했죠. I would like 해주지 말고 I want to go. I'm not sure, but I'd like to go. 가고는 싶어, 말이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 또 뭐 알고 있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래요? You know, do you know 해야 됩니다. Do you know that you have to sign up by November 30th? 하죠. 어? 사인을 또, 이런 거하고 착각하는 애들 없더라고. 어? Sign up. 오케이, 일단 sign up 하고 바꿔 쓰는 게 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You know that you have to sign up by November 30th? 그랬더니 사이언스 캠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캠프에서 뭐 할 거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로봇 만들 거라는 것까지는 지호가 알고 있었는데 지호가 몰랐던 사실은 뭐? 날짜. 그렇죠. 뭐? 그렇죠. 가는 날짜죠. 캠프. 그렇죠. 가는 날짜가 아니고 등록 날짜죠. 그렇습니까? 지호는 캠프장에 가는 날짜를 모르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등록 마감일을 몰랐습니다. 등록 마감일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중3쯤 되니까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언제 가야 되는지 몰랐다. 뭐 날짜 몰랐다니까 언제 가야 되는지 몰랐나 보다. 아닙니다. 등록 마감일을 모른 거예요. 구분할 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Really? I didn't know that. I asked my parents tonight.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right 바꿔 쓸 수 있는 거 지훈아 뭐지? aren't you. aren't you. 그렇죠, aren't you죠 뭐. you are 했으니까 aren't you? aren't you going? 말이죠. aren't you going to the camp? aren't you going to the aren't you going to the science camp?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명인아 it is different 할 때 it 뭐 대신 왔어?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건 하다고요. To make robots겠죠. It is different to make robot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ould like는 뭐 want하고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민아 이거 go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바꿔 쓸 수 없죠. Would like는 want라고 했잖아. Like는 둘 다 되죠. Like는 to도와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want라고 했습니다. Would like to 밖에 안 돼요. I'd like to go. 그 다음에 여기나 sign up 같은 표현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자, 등록하다. 자, 잠깐만. You have to register by November. 근데 by의 뜻은 이때까지 완료된다. 뭐까지란 표현으로는 뭐 가끔 전에도 몇 번 설명, 한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설명했는데 뭐도 있고 by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until도 있지만 완료되어야 한다. 어떤 시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라는 느낌일 때는 by를 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아 대회선 뭐 내주고 왔어? 대신 그럼 먼저 우리말로 뭐 내주고 왔어? 11월 30일까지 누가 뭐 해야 한다라는 것 내가 등록해야만 한다라는 걸 몰랐죠. 그럼 뭐 내주고 왔어? That I have to sign up by November 30th. 한국어로 대답을 대답하고 영어로는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지호가 오늘 밤에 할 일은 여쭤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 파트죠. 두 번째에서는 뭐 했, 아, 몇 시지? 어, 지금 2분이 다 남았네요. 네? 2분 밖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 숙제를 채워오시고요. 어, 단어 외워오시고요. 그 다음에 영영풀이 자료에서 모르는 단어도 찾아오시고요. 그니까, 그거 안 하더라고.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오, 시험 치려고 그랬나요? 이거 제대로 안 치킨 먹었을 걸? 오케이, 12번부터 풀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없다. EBS 다 끝냈지 너. 다 끝났지. 주무시러 왔어요? 다 끝냈어, 다 끝냈어. 다 끝냈고 다 끝냈어. 확실히 알았어. 준비. 너 리더스 벤트 복수하기엔 틀린 게 왜 많아? 어? 몇 번 읽어? 알았어? 오케이.